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하나예요. 뭐냐면 이제 그 대기와 회수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구의 이제 에너지 평형을 이루어주고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대기와 회수가 순환을 하면서 뭐가 발생해? 기후라는 게 발생을 하죠. 날씨라는 게 바뀌잖아요. 기후와 날씨가 생겨나는데 그러한 정상적인 기후에서 이제 변형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여건에 의해서 좀 변화하게 일어나. 또 우리 뭐라고 하냐?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엘니뇨와 라니냐. 이제 명칭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보자면 엘니뇨랑 라니냐 라니냐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남자 아이, 라니냐는 여자 아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뭐 남자 아이랑 여자 아이가 무슨 짓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 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명칭에 붙였어. 마치 그 우리 태풍 가끔 뭐 태풍 매미, 태풍 매미라던가 나비 뭐. 이름은 되게 아리따운데 하는 짓은 전혀 아름답지 않죠. 이런 애들. 그냥 이름 자체를 그냥 그렇게 붙인 거야. 그럼 엘니뇨랑 라니냐라고 하는 이 현상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이거는 무역풍의 세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라는 걸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 대한 현상이냐면 태평양에 대한 현상이에요. 태평양. 우리가 이제 북방과 남방으로 이어져 있는데 가장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대양이 태평양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5대양, 6대주라고 하는데 그 5대양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태평양이죠. 자, 그래서 이 태평양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자, 정상적인 먼저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쪽은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이쪽은 이제 동태평양, 동태평양. 응? 아닌데. 이쪽이 서태평양이죠? 네, 서태평양. 아, 미안해. 서태평양. 나도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그리려고. 몰랐다. 미안해. 아, 나 이거 없었어. 나 이거 아, 서태평양이야, 서태평양. 서태평양에 있는 어느 지역? 여기는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는 몇이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태평양 물이 찰랑찰랑 흐르고 있습니다. 찰랑찰랑 물이 흘러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쪽으로는 이쪽 이제 뭐야? 동태평양이겠어. 동태평양. 얘가 이제 북태평양 쪽으로 치면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남태평양을 치면 이제 페루 지역이야. 캘리포니아나 페루. 발음이 안 되죠? 페루 지역, 페루 지역. 이런 게 정상적인 경우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동태평양, 서태평양 쪽으로 이제 어떤 바람이 불죠? 어떤 바람이 불어요? 편서풍. 여기는 0대 3도 사이죠. 내가 무역풍의 세기라 그랬죠? 무역풍. 그럼 무슨 바람이 불어요? 당연히 무역풍이 불겠죠. 정상적인 무역풍이 불 경우. 무역풍이 불 경우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여기서는 그러면 무역풍이 부니까 이 바람을 따라서 어떻게 돼? 여기도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해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갈 때 자 이쪽은 어때요? 해수가 많이 뭉쳐있으니까 뭉쳐있으면 어떻게 돼? 이쪽 밑으로 내려가더라라는 거야. 물 깊숙을 이렇게 해야 돼. 침강이네. 침강이. 침강이 되면 아래쪽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가서 여기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오겠죠?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올라오는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올라오는 여기를 해수의 해수의 용승현상이라고 해요. 해수의 용승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이 물의 특성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이 물의 특성. 얘는 초층수야, 심층수야? 심층. 심층수입니다. 따라서 이 용승현상에 의해서 이쪽 지역의 수온이 어떻게 될까? 수온. 차요. 수온은 낮아지겠죠. 수온이 낮아집니다. 수온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심층수 같은 경우는 영양 넘는 걸 풍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좋은 바닷물이 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변상태라는 게 좀 어느 정도 풍부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변화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래에는 어때요? 바닷물이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차가운 바다가 형성해요. 여기는 차갑지. 상대적으로 이쪽은 어때요? 좀 따뜻해. 차갑고 따뜻한 거야. 그럼 여기가 밑에가 차가워. 위에는 어떨까?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있겠죠. 여기는 따뜻하니까 얘가 이제 공기가 어떻게 돼? 상승을 할 거 아니야.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여기는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고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떤 기류?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하강이 되고 좀 안정한 형태가 될 거 아니야. 이해 돼?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그럼 중요한 건 이거야.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단열 팽창에 의해서 습도가 높아지면서 뭐가 껴요? 구름이 끼게 됩니다. 이게 딱 구름으로 적절한 색깔인 것 같아. 먹구름이 꼈어. 먹구름이 끼죠. 자, 구름이 끼면 구름이 꼈어. 그럼 구름이 끼면서 이제 이쪽 지역으로 이제 뭐가 내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 양쪽 지역에 변화 형성, 여기는 하강 기류니까 고기압 형성되면 되게 맑은 날씨가 생기겠지. 그럼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이쪽 인도네시아 지역은 어때요? 날씨가 맑죠? 아니, 맑아요? 습해요. 여기 습하니까 뭐가 와? 비가 내리고. 서태평양은 비가 내리게 되고, 동태평양은 어떻게 돼요? 화창. 여기는 맑음이 됩니다, 맑음. 맑음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비가 좀 많이 내리면 이제 뭐가 돼? 여기는 홍수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의 홍수가 좀 일어나고 여기는 맑으니까 가뭄이 좀 일어나는 거야. 실제로 이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잘 나는 게 여러 농작물이 뭐 오렌지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산출이 되죠. 페루도 그렇고 농사짓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빛을 되게 많이 받고 화창한 날씨 속에 잘 크는 작물들이 많이 있고 인도네시아는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있기 때문에 집도 어떻게 지어? 높게. 높게 짓고 물 위에다가 집 짓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여기 뭐 해? 변홍사 짓잖아요. 인도네시아. 서태평양 쪽으로. 변홍사 짓죠. 그러니까 좀 물이 많이 필요한 이런 관계소라든가 이런 닦아줘야 되는 이러한 농사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역풍에 의해서 바다가 이렇게 되고 해수면은 어디가 높을까요? 해수면은 어디가 높을까요? 이쪽이 높을까? 이쪽이 높을까? 인도. 해수면 이쪽이 높겠죠. 이유는 뭐예요? 무죠. 일단은 바람을 이리로 몰잖아요. 바람이 이쪽으로 해수를 몰고 또 하나는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해수면 높아. 해수면 낮죠. 그래서 해수면을 표현을 한다면 약간 비스듬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해수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다 라는 이러한 걸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비가 홍수가 되고 맑으니까 여기는 나무들 많이 키우고 여기는 이제 벼 같은 거 많이 키우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엘니뇨나 라니냐는 좀 달라. 이 무역풍이 영향을 받는 거야. 무역풍 영향을 받는데 먼저 첫 번째 엘니뇨의 경우 엘니뇨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려보자면 잘 그릴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되고 이쪽도 이렇게 되죠. 자 이쪽 어느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
자꾸 인도네시아 생각나나요? 사투평이래? 뭐야 이거 영상 보고 욕하면 어떡하지? 아직 그거 회원이네. 자 캘리포니아 싫어요 하나 있는 거 댓글에 이 사람들이 좀 지지 마세요. 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캘리포니아와 페루시아 여기는 동태평양. 자 그럴 때 여기가 이제 찰랑찰랑 또 이제 바닷물이 찰랑 거릴 때 이제 또 뭐가 불어? 무역풍이 불냐. 무역풍이 무역풍이 불어. 근데 무역풍이 어떻게 되냐, 무역풍이 여기는 좀 약화가 된다. 약화 무역풍이 약하니까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 빌빌 거리겠지. 뾰뾰뾰뾰 이렇게 한다. 힘이 없어 힘이. 여기 흐르는 이 해수 보안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북방구면에 뭐가 되는 거고 북적도 해류가 되는 거고 남방구가 되면 남적도 해류가 되는 건데 이런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하냐, 여기서 이제 조금밖에 안 내려가. 그럼 여기 조금밖에 이동을 안 하겠지. 그래서 용승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이거다. 여기서 무역풍이 약화가 됨으로써 여기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용승이, 해수의 용승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약화가 되는 겁니다. 해수의 용승 현상이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해수의 용승 현상에서 뭐가 됐어? 수온이 낮아졌잖아. 여기가 차가운 바다가 돼서 여기는 아래가 차갑고 위가 따뜻해서 안정적인 침을 이루고 있었고 여기는 아래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우니까 불안정한 침, 불안정한 침을 이루고 있어서 상승기 형성돼서 저기압 형성됐잖아요. 여기는 고기압 형성됐고 그쵸? 그렇게 됐는데 이번엔 어떻게 됐냐? 여기가 용승이 약화가 돼. 그렇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따뜻해지는 거야. 아니면 이게 좀 가다가 여기서 멈추는 거야. 그럼 원래는 구름이 어디에 껴야 되는데 힘차게 흘러가서 여기서 구름이 껴야 돼. 근데 구름이 어디에 형성이 돼? 이쪽 중앙이나 이쪽 중앙이나 혹은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구름이 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는 인도네시아에 뭐가 와야 돼? 홍수, 홍수, 비가 와야 돼. 근데 오히려 여기서 뭐가 돼? 가뭄이 생겨버려. 갑자기 가뭄이 생겨버립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은 어때? 비가 와, 홍수가 일어납니다. 해수면도 평소대로라면 높아야 되는데 해수면이 낮아져. 여기는 해수면이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높아져.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몇천 년간 계속 병사 지어왔어. 여기는 미국 개척된 이후에 열심히 오렌지 농사 짓고 이거 살고 있었어. 뭐 200년도 안 되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해놨는데 갑자기 기후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 망해요. 망하는 거지. 썩 망하는 거야. 병사 망했어. 굶고 난리가 난 거죠. 오렌지 해피마요 같은 거 다 썩어. 썩고 난리가 난 거야. 큰일 나는 거죠. 뭐 때문에?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서 용승현상이 약화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이런 구름들이 인도네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태평양 중간이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쪽에서 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내려버리다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엘니뇨의 경우. 그러니까 엘니뇨라는 거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무역풍이 약화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엘니뇨다. 라니냐는 그럼 뭘까? 반대? 반대겠죠. 그럼 어떻게 돼? 무역풍이 거꾸로 불겠죠. 물어? 아니지. 거꾸로 나오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어떤 경우일까? 라니냐면. 아 무역풍 말고. 어 다른 게? 엘리뇨 라니냐 다 무역풍 세게 관련된 건데. 아 그래? 뭘까? 그럼 라니냐. 더 센 거죠. 그렇지. 라니냐는 그럼 뭐냐? 무역풍이 훨씬 더 세져 버리니까. 그 원래 홍수나고 원래 가뭄이 있었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면. 자, 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자꾸 생각나는 거야? 계속 기억나게 해야지. 다음에? 그쵸. 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인도네시아 어디냐고요? 그 아시아 밑쪽에 보면 그 지도에서 크로쇼 회를 써져 있는 데 있지. 네. 거기 밑에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이에요. 네. 자, 여기는 서태평양. 엄청 길게. 어, 길죠. 어. 여기는 동태평양. 그 오세아니아랑 여기 브라질 쪽 페루 거기 쪽은 안 해요? 안 돼요? 뭐가요? 이런 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냐고요? 일어날 수도 있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남적들은 어느 쪽으로? 저쪽. 이쪽. 저희도 지역 가깝게 형성이 되잖아요. 흐름 자체가 크게 흐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자, 또 이제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물이 찰랑찰랑한데 이번엔 어떻게 되느냐? 무역풍이 잘 불어? 잘 부는데 어떻게 부느냐? 이번엔 어떻게 돼? 무역풍이? 강화가 된다. 굉장히 무역풍이 세게 부는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에너지 차이가 별로 안 나면 바람이 세게 불 일이 있을까? 아니요. 그럼 무역풍이 강하게 분다. 그럼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부는 거겠지. 즉 이상 기후 현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라니냐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무역풍이 강화가 돼.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기 흐르는 바닷물 또한 어떻게 돼요? 되게 강해집니다. 되게 세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심층으로 쫙 내려가는 거야. 여기도 쫙 이동을 해서 쫙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돼? 자, 해수에. 해수의 용승 현상이 어떻게 되더라? 강화가 되더라 라는 거죠. 용승이 강화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럼 강화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 구름 띄었어. 인도네시아는 원래 구름이 띄던 지역이었어. 근대 구름이 띄었는데 구름이 미친 듯이 뛰게 되는 거죠. 우와. 구름이 있다고 하는 게 여기는 그나마 좀 이제 덜 맑고 감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 여기는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살만했어. 근데 빵빵빵빵빵 막 쏟아지는 거죠. 이제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 물론 살아생전에 아, 내 어릴 때는 이런 홍수 있었어 라고 인도네시아 사는 어르신들이 젊은이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보다 더한 홍수가 막 밀려와. 나 어릴 때는 그래도 그나마 집이 이렇게 밑에만 잠겼었거든. 아, 나 때는 힘들었다. 어? 나 때는 힘들었다. 왜 집이 잠겼거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무용담을 펼치고 있는데 그해요. 폭우가 쏟아집니다. 어떻게 쏟아져? 나 어릴 때는 발목에 찼던 물이 허리까지 올라와. 내 목을 막 채웁니다.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정도로 라인이 심한 거. 빠바바바 쏟아져. 그럼 이제 원래 가물었다 이거야. 경험사 지었는데 그동안 겨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정도로 비가 왔어. 근데 싹 다 잠깁니다. 진짜 대홍수가 있다. 대홍수. 안 좋은 거. 그럼 이제 뭐 만들어야 돼? 방주 만들어야 되지. 드립이었어요. 미안해. 뭘 만들어요? 아, 못 들었구나. 방주 만들어야 돼. 대홍수 났어. 인도네시아 잠긴. 알았어, 이상한 소리 안 할게. 이해가 안 됐어. 방주가 뭔지 모르는 거야. 방주가 뭐예요? 배 노아의 방주. 알았어. 정말 모르는 거야. 심각한데. 죄송합니다. 대응도 일어나는 거지. 왜? 여기는 엄청 차가워. 차가운 물이 딱 생겨. 응? 여기는 엄청 따뜻해. 그래야 되니까 기 있는 거지. 빡! 상승기로 빡! 하강기로 빡! 이렇게 되는 거죠.
우와, 여기는 이제 진짜 대강물, 대기근이군요. 대강물. 대강물. 그러니까 기존에 그나마 비가 좀 덜 오긴 해서 살만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홍수가 오더니 씨, 내내 홍수 올려나? 대비를 해야겠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 물을 미리 좀 버려놨어. 물을 미리 버려놨어. 홍수 오거든 넘치지 않게 물을 미리 좀 버려놨어. 혹시 홍수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대강이 온 거야. 라이너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 물을 버려놨지. 땅 다 쩍쩍 갈라지고. 이제 물론 오렌지는 비출만을 받는 게 좋지만 어떻게 돼? 이제 물이 아예 없어. 땅이 쩍쩍 갈라지면 이제 논과 밭처럼 이제 땅이 갈라지게 합니다. 오렌지가 다 말랐죠. 땅을 치죠. 나 망했네, 망했네.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렌지를 이렇게 부여잡고 울지 않아요, 거기는. 이렇게 부여잡고 울지 않아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를 농약 뿌리고 막 이런 데란 말이야. 수확하는 것 봤지. 옥수수 수확하는 거 봤거든? 그, 어떻게 하냐면 기계가 있어. 기계에 사람 몇 명이 타. 사람 몇 명 타가지고, 아, 옥수수 수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수정시키고 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 일일이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 어떻게 하냐면, 기계로 갈아버려. 이렇게 다다다다다. 목을 다 따버려. 이렇게 기계로 다다다다다. 칼로 다 썰어버려. 겁나 무서워. 수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트랙터 같은 기계가 있어. 이게 막 돌아. 그리고 옥수수도 다다다다다. 옥수수 막 다다다다 뽑아내. 그리고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그 레일 있거든, 레일. 레일을 봐봐. 레일 딱 이용시켜가지고. 옥수수 이따만 통이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 다다다다. 짱이야. 야, 미국은 진짜 농사의 혁신인 것 같아. 우리나라처럼 일일이 사람들 고추다고 이러지 않아요. 아, 그런 지역인데. 아무튼! 망해가는 거지. 망해버리는 건 뭐 때문에? 무역풍이 강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홍수에 땅을 치고 해야죠. 그래서 가끔 이제 세계에 뭐 재난 뭐 이런 거 없잖아. 어디가 홍수로 막 침수가 일어났다고. 원래 그 지역이 홍수가 있던 지역이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 하던가. 그래, 원래 거기가 좀, 원래 비가 좀 많이 오는 지역이야. 근데 홍수가 일어났대. 에이, 걔네들이 얼마나 그 치수, 그, 미리 대비를 못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원래 거기 홍수 오는 지역이라니까 대비했어. 대비했는데, 원래 한 100mm 왔으면, 한 500mm, 600mm 오는 거지, 비가. 그럼 엘니뇨 왔다가 라니냐가 올 수 있어요, 바로? 응. 아, 이거는 이제 어떻게 오면 달라요.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화되거나 갑자기 강화가 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어떤 해는 무역풍이 약화됐다. 또 어떤 해는 무역풍이 강화됐다. 우리나라 이상기후, 여름에 갑자기 엄청 더워지거나 겨울에 갑자기 엄청 더 추워지고 이런 현상들도 뭐랑 관계있냐면 이 엘니뇨 라니냐와 또 관계가 있어요. 그럼 저거는 요인이 있나요? 요인이 있냐고요? 무역풍이 약화되는 이유.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요. 지구온난화도 그 중에 한몫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도 그 중에 한몫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봐. 무역풍이 약화가 돼요. 그러면 따뜻한 물이 덜 오겠지. 여기 온 바닷물이 이제 어디로 와요? 크로스유를 통해서 위로 올라오죠. 그런데 어떻게 돼? 바닷물이 별로 안 뜨거워. 그러면 우리나라 오는 난류 자체가 온도가 낮겠지. 그럼 진짜 극심한 추위에 겨울이 오는 거야. 하늘 엄청 뜨거운 물이 와. 싹 올라옵니다. 여름에 비계 넣어지는 거지. 안 그래도 더운데? 난류까지 와. 미치는 거죠. 더 여름에 라니냐 오면 안 돼요? 아, 뭔 소리야? 겨울이냐 라니냐 오면 안 되냐고? 뭐 그거야. 뭐 어긋난 상관없죠. 일단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정상적인 건 아니야, 둘 다. 왜 우기가 돼? 지금 이 이상기후에 대한 게 물론 지금은 이 에너지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게 될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원래 어떤 기후냐? 온대기후에 속해, 온대기후. 근데 이 온대기후가 점점 뭘로 바뀌고 있냐면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어요. 원래 기존에는 열대작물이 제주도에서만 키울 수 있었어요. 제주도는 따뜻했거든. 왜냐면 이 난류 영향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좀 따뜻해. 그리고 산호도 많이 생기고 거기서 파인애플도 나고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 뭐가 있었어요? 파인애플이 열린다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 뭐 바나나가 열리는 나무. 근데 결국엔 그게 이제 바나나가 아니라 파초로 밝혀지긴 했지만 비슷한 종류인데 걔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뒤지게 떨거든. 못 먹어, 못 먹어.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열대작물들이 이제 키워낼 수도 있을 정도가 돼버린 거죠. 원래 기존에는 하우스에서 온실에서만 이런
작물들을 키웠어. 근데 이제 점점 열대 작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뭐 람부탄이나 람부탄 맞나? 뭐 리치라던가 뭐 이런 애들 키워나갑니다. 특수 작물들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 기존에 우리가 키웠던 개시나 무 이런 거는 일반 노지에서 이제 키울 수가 없게 됐어. 고랭지 채소라고 하는 거 있죠. 태극상 있죠. 있죠. 고개들에다가 이제 고랭지 채소를 키우잖아요. 고랭지라고 하는 건 뭐야? 위쪽에 있는 시원한 땅이야, 시원한 땅. 거기서 안 키우면 이제 여름 되면 다 말라 죽어버려.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귤은 원래 제주도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 귤나무를 내륙지방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해남 때까지 쭉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귤나무 천지가 되겠지. 반대로 상하는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상하는 배는 위로 올라가고, 밑에서 이제 열대갈대도 올라오고. 아, 그러면 이제 대표가 바뀌겠네요. 그쵸.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문제가 뭐냐? 뜨거워지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덮고 마는 게 아니야. 덮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질병들이 점점 더 활성화됩니다. 겨울이 되면 얘네가 활동을 못해. 그래서 병 안 걸린다. 근데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이제 겨울에 식중독 걸릴 날이 멀지 않았죠. 물론, 노로바이러스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식중독은 걸리고 있습니다만. 질병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더라. 그런 상황이죠. 여름에는, 요즘에는 가을에도 모기가 극성이잖아요. 따뜻해서 그래. 가을에 도시는 여름에 안 가. 따뜻해서 그래. 오히려 여름에 모기가 못 살아. 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못 살아. 요즘에 이제 아파트 단지라는 이런 게 많으니까. 고인물이 많거든. 급수탱크나 이런데. 거긴 모기 알을 깎습니다. 따뜻하니까.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는 겨울에도 영하로 안 떨어져. 겨울에도 모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기후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영향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급히 올 수는 있었지만 그게 좀 많이 심해지는 라니냐라거나 혹은 기후가 바뀌어버리면 엘니뇨라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겠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엘니뇨 같은 경우는 원래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서 이제 해수가 이렇게 흘러다니잖아. 근데 진짜 심한 경우는 이게 역류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원래 해수가 이렇게 흘러대잖아. 역류가 이렇게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어. 용승이 이쪽이 되고. 그럼 이쪽이 맑고 이쪽이 이제 홍수가 이렇게 비가 막 오는 거지. 역류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다. 영면 이용에 이제 북쪽도류와 남쪽도류 사이에 적도 반류가 있어가지고 이게 흐름이 반대거든. 반대로 흘러요. 서해 동으로이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 이러한 내용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엘니뇨 라니냐는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꼭 나무를 심으세요. 알겠죠? 둘 다 아파트 살잖아. 옥상 가서 텃밭을 키우세요. 옥상이요? 옥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너 한참 가서 올라가면 옥상 있잖아. 한번 올라가시면 됩니다. 옥상 가서 키우세요.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행복한 텃밭 키우는 거 나쁘지 않잖아. 해보는 것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구의 에너지 순환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원래는 뒤에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아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서 뒤에 이어서 가야 되는데 40분 남았다는 소리 듣고 아니 했다는 소리 아 진짜 40분이 될까? 그리고요? 빨리 내가 카메라 사야 되는데 아 오래 걸렸잖아 이거 30분 걸렸잖아 빨리 했으면 빨리 했지 아이고 많이 들렸어 아니 들린 거야? 아니 뭐 필요한 내용은 다 설명한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